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주석이나 해설서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 축귀사역, 다른 말로 하면 엑소시즘인데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시들 하고, 또 이 말씀을 그냥 고대의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쓰여진 표현으로 생각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혹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쓰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쓸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언어를 많이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철학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도 있었겠지만,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런 생각의 영향을 깊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 아닌 것은 가지를 마라. 또 증거가 없는 것은 믿지를 마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 정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은 이야기를, 예수님이니까 100번 봐줘서 예수님이니까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초자연적인 개인기로 보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신 쫓는 사역에 대한 주석들 여러 개를 쭉 봤지만 별다른 대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지 귀신 쫓는 일에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뭐죠? 예. 그렇게 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예,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인데, 그렇게 보다 보면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일밖에 믿지 않는 인문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밖에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보다도 많지도 않고 더하지도 못한. 그리고 세계관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세계관이 그렇게 원시적이었다는 거죠.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쓰여진 책들 대단히 지성적입니다. 로마와 헬라의 세계가 결코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또 신들의 세계로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우스꽝스러운 세계관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일어나는 필연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광인, 미친 사람, 쉽게 얘기해서 한 광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쇠사슬을 깨트리고 그리고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제불능의 헐크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다른 힘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이 광인이 예수님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려왔겠죠, 여러분. 힘이 넘치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더니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더니 제가 첨가한 표현들이 이제 좀 들어갑니다. 핏바르린 눈빛을 예수님께 쏘아보내면서 몸은 엎드렸는데 일그러진 미소로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인 것처럼 잘 구별되지 않는 쉰 목소리가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아이고, 무시라. 예수님은 4차원이라고 그랬는데 4차원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예수님.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반응은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달리 방법이 있나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겁이 많다. 그러니까 겁이 많다는 게 뭐냐고요. 아이들에게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무섭다는 것은 낯설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이 웃으면서 다가가서 아주 상냥하게 말을 건네는데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유교의 추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가면서 입은 웃지만 얼굴은 차가우면서 아가 나 따라가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낯설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알아갈수록 실제로 낯선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 간 유치원에서 자기를 이유도 없이 확 밀치는 아이가 낯설고 자기 생각엔 잘한 것 같은데 칭찬해 주지 않는 선생님이 낯설고 이유 없이 따라오면서 짖는 강아지가 낯설고 그리고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생전 처음 무서운 얼굴로 막 화를 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이 낯섭니다. 그때마다 무서워지는 거죠. 무서움이 생긴다는 것은 어디로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도망가면서 앞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마음 안에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환경에 대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낮을 마주하고 저녁 때가 되면 밤을 마주하고 그렇죠? 먹고 배설하고 생식하고 그리고 환경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럴 만한
그런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다가? 손과 발에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그런데 이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여기저기로. 소나 염소는 벼랑 가까이에 있어도 종일 평화롭게 풀을 뜯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예, 낭떠러지가 바로 여긴데 낭떠러지 바로 옆에서 소가 예, 풀을 먹습니다. 그 흉내는 제가 안 내도 되겠죠? 먹고요. 한번 먹고 또 이렇게 벼랑이랑 쳐다보는데 무서워하지 않고요. 무심하게 쳐다보고 다시 또 하고 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벼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힘을 점차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서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백스텝이에요. 우리는 이를 양보한다, 겸손한다, 신중하다, 그리고 망설인다. 그 모든 결과는 마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밥 먹었냐는 어른의 질문에도 대답을 힘들어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 한 6살, 5살 된 애들도. 너 밥 먹었니? 그러면 애들이. 안 먹었어? 그럼 옆에서 얘기합니다. 먹었어요, 쟤. 더 먹고 싶어? 왜냐하면 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꾸 몰아세운다고, 너를 몰아세우니까 자꾸 물러서는 것입니다. 물러서면서 두려워지는 거죠. 얘기를 하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서 슬퍼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말대꾸하기 시작합니다. 밥 안 먹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공부를 안 하겠다고 때를 쓰기도 하고 조금 지나니까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기도 하고 얼굴에 상처를 안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꾸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고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그리고 자꾸 친구들하고 패를 지어 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용기가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커지고 능동적이 되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두려운 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 두려움에서 물러서다가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다른 어떤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낯설어하고 자꾸 무서워하고 위축되니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쟤 무섭지? 내가 때려줄까? 그런 구세주가 없는 거죠. 너 나하고 같이 다녀? 그러면 절마 내가 때려줄게. 그래서 그날 그 친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거 냄새 한번 맡아봐. 무서움이 없어져. 욕하는 법 가르쳐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옆에서 걸쭉하게 욕 한마디 하는 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통쾌하고 나를 코너로 몰아서 깜짝 못하게 만든 선생님에게 속으로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야, 힘들고 자신 없으면 욕을 해버려.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거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거 있죠.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힘이 생기고 황홀해지고 시간도 잘 가고 무서운 것도 없어집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하고 세상에 적응도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힘도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뭔가를 불러와야 됩니다. 강제로 하는 힘을 불러다가 자기를 묶어놓고
공부도 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와서 시험도 치릅니다. 그냥 가방 들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공포심을 불러와서 시험을 치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사이에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무서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여러 얼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커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더 작아져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을 불러오지 않아도 너희들은 대면하다고 할 수 있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알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커질 수 있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네 마음 안에는 네 마음을 주관하는 네 마음을 다스려주는 분이 있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돌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가 오는데 차 앞으로 돌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해 올 때 맞받아쳐 바로 공격해버린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예수님은 그 광인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알아보면서 핏발선 눈으로 차가운 미소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축 그리고 침을 꿀꺽 삼키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 그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의 자리자리에 그때마다 다른 것들을 불러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히스토리를 예수님께서는 빨리 스캔을 하신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불러들인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형태를 띠느냐면 어떤 퍼스널리티를 갖게 됩니다. 인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분노의 마음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의 인격체처럼 사람의 모습을 가집니다. 분노라는 빨간색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뭐를 하겠어요? 그럼 빨간색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막대기가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그래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분노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분 나쁘고 마음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마치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에게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찾아내듯이 걔에게 대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어, 잘했어. 그래서 마음 안에 불러들인 것은 모두 인격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사람인 것처럼 처신합니다. 그러나 인격의 옷을 입지만 그러나 악한 옷을 입는 거예요. 악한 옷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다 악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 안에 불러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주는 인격화된 악한 힘, 이것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당연히 전염성입니다. 전염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존재 앞에서 당연히 영향을 1도 받지 않았습니다. 간덩이가 부어서일까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정신과 의사는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자기에게 온 환자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갑자기 막 뭐를 집어서 던질까 그런 건 두려워하죠. 그건 반응이죠.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 종이 잡히지 않은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덩이가 부어서 두려워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개역성경은 두려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섬짓 뒤로 물러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끌어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살 거짓말도 하고 두려우면 핑계도 대고 미루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고백도 해요. 청년 집회에서 공개적인 회개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손들고 일어나서 회개하는 거. 청년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영웅심리?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마음이 커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내가 자꾸 물러서고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뭔가 불러들여왔던 다른 것들에 내가 피해 있고 자꾸 떠밀고 네가 대신 말해줘. 네가 대신 막아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물러서지 않아도 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 대목쯤에서 제가 좀 톤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목이 잠기면 또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졌다 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광인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 라고. 그 사람 그만 괴롭히고 나와. 근데 그 사람 안에서 누가 대답을 할까요? 저 말입니까? 저요?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영어로 뭐예요?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 아 근데 진짜 예수님도 4차원은 맞죠. 그 사람 마음 안에 대고 무슨 이름을 물어봐요. 그럼 누가 대답을 해요? 아니 감정의 이름이 있어요? 분노의 이름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의 이름이 있어요? 욕망의 이름이 있어요? 이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하면 퍼스널리티를 입으면 정체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인격화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결제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혈통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예, 그 이름 세 개로 되어 있던 옛날 고대 로마 사람들 그 안에는 예, 자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문, 혈통의 이름이 있고 그가 행해서 뭔가 잘한 그 업적도 거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의 지난 역사가 담겨 있고 그의 지금의 얼굴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과거에서 뼈아픈 상처를 버리지 않고 그 뼈아픈 상처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상처를 갚아주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그 상처를 무기로 삼기 위해서죠. 절치부심하기 위해서죠. 자연생활을 하면서도 가뭄이 올 때 그 가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메마르게 하는 힘을 불러들여서 모든 것을 바짝 말라서 아주 죽이는 맹수의 분노와 공격성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한 번에 망가뜨리는 한 번에 망가뜨리는 기술, 유도에서 한판 업어치기 같은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인격을 입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이 사람은 하도 많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역시 여러 명이 대답하는 듯한 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은 로마의 한 여단, 뭐 요즘하고 편제가 다르니까 한 6천 명 정도의 군단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분노의 힘, 욕망의 힘, 파괴의 힘이 6천 명의 힘이 되어서, 즉 자동차로 따지면 6천 페이스, 6천 마력이 되어서 그의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것 아니었어요? 예, 자폐증 환자의 기억력,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헐크 같은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예, 분노를 바라면 모든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면 좋겠다. 푸틴이 아마 그런 망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코로나를 2년 동안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밀폐시켰던 사람이 컴퓨터 오락처럼 게임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다가 병원이 적의 기지라고 그러면서 포탄을 갖다 쏟아냅니다.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러시아 편이래요. 이해관계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 6천 개의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로 스크럼을 짜고 그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전염성이죠. 누군가에게로 계속 번져나갈 겁니다. 누군가에게도. 왜냐하면 누군가는 공격성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모욕 주는 말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정욕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다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왜 그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대문 밖에서 누가 부릅니다. 장교야, 왜? 놀자. 숙제해야 돼. 이따 한다고 그러고 빨리 나와. 지금 안 나오면 우리 가. 그래,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이름을 부르니까 그들이 꼼짝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았죠? 더러운 군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예.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 즉 인격을 입고 있는 그 모든 힘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호환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과 그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은 호환성이 있었다. 알아보았다. 즉 인격을 입었다. 예, 우리 안에 들어온 악과 죄들은요 인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결제하고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마음이 좀 상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내가 조금 변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한 것입니다. 그 군대는 예수님에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냥 나와서 다시 그들이 비전제가 되는 것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허락하셨어요.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비탈로 내려가서 물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어떻게 되나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제스 루이스는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안은 정욕의 우리였다. 그리고 야망의 도가니였다. 두려움의 온상이었다. 애지중지 가꾼 증오의 하렘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오신 그분이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너의 주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 결론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 불쌍한 사람을 점령하고 있던 그 수많은 악한 것들이 하나의 이름 아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은 엎드리고 밀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마을에 가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거해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은혜가 이제 인격을 입고 그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름, 이 정체성, 이 퍼스널리티, 이것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멸시하고, 저는 교회 20년 다녔지만 나이롱해요. 대교회 3층 끝터리에서 찬양 시작하고 들어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나오고 그랬어요. 자랑입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런 가짜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분노, 증오, 그리고 일확천금, 한판승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끌어들인 수많은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그것들은 인격을 입고 우리 안에서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이 집혔다고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케이 인문주의자처럼 멋진 말로 포장을 하자면 그런 마성적인 데모닉 파워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인격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정체성이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주, 나는 너의 주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저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즉 예수님의 이름에 저항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에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마음을 차지하는 병과 그리고 다스리는 세력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왕 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괴롭히는 모든 과거에 속한 상처와 악한 생각과 감정과 악한 습관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 사역이 어떻게 그냥
과거 세계관의 축귀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내몰기만 하고 무서운 자리로 내몰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것들을 불러들이는 사이에 우리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물러서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을 차지한다는 것, 이를 알려주기를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그들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한 번에 불러낼 때에 그들이 모두 다 끌려 나왔습니다. 마치 좋은 농사꾼 오녜가가 뭔가 잡초를 뽑을 때 뿌리를 한 번에 탁 뽑는 법을 알고 있듯이 결정적인 자리를 잡아서 확 잡아떼니까 뿌리까지, 잔뿌리까지 남김없이 다 쓸려 나오는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이름은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세상 무섭다고 다른 것들 끌어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그리고 물러서고 거기에다가 인격을 실어서 내가 그랬던 것이 아니야, 그렇게 뒤로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결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밀리지 않게 되기를, 그 이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